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희수 집사님이 한시 비행기를 끊어놨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교가 길어지면 또 내 원망이 가득 찰 것 같아서 설교를 짧게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하고 12시 안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감사를 안희수 집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시편을 제가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3편 1절만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단순한, 짧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어 또한 굉장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만큼 쉽고 평범한 그런 일상 용어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23편은 어떤 신학적인 사색이나 깊은 사상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 쉽고 편안하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들이 영혼을 울리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암송하고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을까?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감동을 주고 영혼을 울려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단순한 단어들 문장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이미지, 영상이 있어요. 적어도 이 시편 23편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 이러면서 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푸른 초장에 초장이 떠오르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목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평화로움과 온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제 마음에 담겨있는 인생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굉장히 곤고하고 곤핍할 때 그때 쓴 시거든요. 왜 이 시를 썼을까요? 그 곤고함과 곤핍함을 이 따뜻한 단어들, 이 따뜻한 이 문장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 이게 초등학교 때 혼날 때마다 딴 생각해요. 이렇게 손 들고 벌써 그러면 손 들고 벌써 눈 감고 딴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수영하는 생각도 가끔 하고 토끼 잡던 생각도 하고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영적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 싱그러운 풀내음까지 내 마음과 영혼을 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신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시각적인 영상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서 내가 잔디밭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솔솔 나요? 풀내음. 풀냄새가 솔솔 납니다. 향기 세라피죠. 향기 세라피. 제가 꿈꾸는 어쩌면 가장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마음과 영혼의 공간처럼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찾고 싶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카페 가면 아, 이 카페는 너무 좋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향이 주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이 올 때마다 인이 약 올려주려고 에스프레소를 제가 타먹어요. 그러면 인이가 아, 커피향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한번 마셔볼래? 그러면 어써요. 그 커피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로마를 다녀와서부터는 에스프레소에 확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잔씩 내려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제가 왜 좋아할까? 저 쓴 거를.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거의 90%는 향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 싹 들어오는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낙엽 태우는 냄새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농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저건 사계절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저 리어카에다가 그 농나무 낙엽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요. 집사람은 아 연기 냄새 좀 그만 풍기고 오라고 나한테 잔소리하지만 그건 연기 냄새가 아니라 영혼의 냄새예요. 영혼의 냄새. 그 농나무 그 용나무가 항암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다른 나무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커피향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낙엽 태우는 냄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을 통해서는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 내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에 오면서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향이 나는가? 잔디향이 납니까? 커피향이 납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또 내 몸에서 내 삶의 몸에서 이런 잔잔한 내음, 커피향, 또 잔디향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안에는 사계절 향과 함께 사계절이 지나가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무슨 향이 나요? 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삶에 찌들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1월, 2월이 되면 천리향 냄새가 나요. 미주 입사가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천리향이야. 천리를 향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 천리향이야. 향기가 참 나는데 그 향을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면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또 무슨 향이 있죠? 그게 딱 지고 나면 아무튼 계속 향이에요. 라일락, 치자꽃향, 그 다음에 은목소. 계속 1년 내내 조금 있으면 은목소가 나요. 올해 향이 나면 한 달 정도가 나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향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평온하게 하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향, 그 그리스도의 향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요. 향이 아니라. 저는 요즘 이런 커피향 가득한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샴푸를 쓰는데 샴푸를 바꿨어요. 우리 예담이는 향에 저를 닮아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퍼퓸 향 샴푸를 내가 써요. 이게 무슨 냄새지? 보니까 커피 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 탈모 샴푸는 되게 비싸서 주로 이제 일주일 두 번밖에 안 써요. 그리고 거의 내가 우리 예담이 둘째 딸 퍼퓸 그 샴푸를 써요. 이제 못 쓰겠네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땀 냄새 나면 그 퍼퓸 향으로 샤워도 하고 샤워젤 대신 하고 이렇게 그 퍼퓸 향이 저도 좋거든요. 제가 잔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향 때문이에요. 잔디를 깎고 나면 여기 있는 잔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힘들잖아요. 제가 깎을 게 놔두세요. 우리 준석 집사 저 볼 때마다 도와주진 않고 제가 깎을 시간 날 때 깎을 게 놔두세요 그러는데 힘들죠. 잔디 깎는 거 이 1400평 잔디 깎아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단 한 번에 힘들지 않게 만드는 게 있는데 깎고 나면 잔디 향이 촤 올라와요. 그럼 제가 거기 누워가지고 잔디향을 맡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동요.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가 흰 구름 보며 누가 잘하나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우리 동심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어떤 향?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거 정말 광야를 쫓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척박한 삶 가운데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향을 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자신의 이 척박한 삶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비, 사랑. 둘째는 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에요.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구약 성경 전체는 공동체적 목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뭐예요? 개인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동체를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동체적 네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꿔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공동체에 헌신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시대 오면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순간 엄청난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아마 아버지 없이 살지 않으신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아무도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의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는 그동안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었어요. 너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11년을 겪으면서 비로소 다윗은 여호와는 나만의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목자였고 그리고 과거에도 나의 목자였고 현재에도 나의 목자였고 미래에도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시편 23편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직 이 친밀감을 하나님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준석 집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알면 신앙은 늘 허전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추적해 나가냐면 출애굽의 광야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해결되는 게 지금 그 다음에 딱 나와요.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다음 구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인식되지 않으니까 이 시편 23편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버리겠습니다. 뒤에서 누가 아멘이라고 큰 소리 했네. 자,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두 가지. 그분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는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능력이 있어.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빠는 이 꼬마 들어왔는데 너의 아빠한테 페라리 한번 사달라고 해봐. 그럼 너희들 너무 사랑하지만 못 사줘. 왜? 아, 죄송해요. 함부로 제가 평가해서 페라리 사줄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냥 저거 작은 아이들이 페라리 사주세요 그러면 페라리 사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 그래서 못 사줘요. 이게 인간 아빠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저는 아버지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아버지가 매일 자기를 때리고 엄마를 때린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맞고 쫓겨나서 제가 그 친구와 밤새도록 길을 걸으면서 인천에 있는 만수동에서 동암역에서 소래길, 소래포구 알죠? 거기까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게 예전에는 그 길이 양쪽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그 가을날 둘이서 걸으면서 그 친구 막 울고 내가 위로해주면서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 왜? 아버지를 안 가져봐서. 나는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술 먹고 돈도 안 벌고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각자는 자기가 경험한 인식의 선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이해를 하는 거? 이해의 기본이 뭐예요?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건데 기껏 타인이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다 알겠어.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공감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이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부족함을 우리가 왜 느끼는지의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을 왜 느끼냐면 여기 우리 앞집에 로지텍 사장이 땅 1,500평을 샀어요. 여기 우리 집 앞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가서 이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자기의 영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아이들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동남아에 매번에 전반기 한 후반기 한번 가서 봉사한대요. 자기 돈 들여서 택배 회사를 설립하고 해서 그 아이들 먹게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늘 자기는 부족함을 느낀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땅도 비싸게 팔라고 내놨어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아요. 자산이 얼마를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많아요. 근데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부족함을 느낄까 기도하면서 고민한 결과 하나님께 주신 답이 뭐냐면 부족함은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돈돈 하지. 나같이 없는 사람들이 아, 없는데 무슨 돈이야. 아 돈돈돈 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돈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 지혜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욕심이 많으면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뭐였어요? 그지 똥꼬미 콩나물 빼먹을래도 없을 만큼 가난해요.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대요. 자기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대요.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내 욕망, 내 육체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망을 버려야 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불평이 왜 나와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때 나오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긍정적 비교가 아니라 자기를 하향 평준화 시켜서 저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 거 왜 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누리는 거 왜 나는 못 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만 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 부부 보면 저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불행해 보여요? 이게 뭐예요? 다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길이 있어요. 우리 부부만의 길이 있다고요.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기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파란색인데 검은색 보고 야 저거 멋있으니까 나 검은색 하고 아무리 칠해보세요. 늘 갈등 속에 살아요. 내가 파란색이라면 나의 파란색의 원래의 색을 찾아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어제도 우리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뷰티 쪽 이런 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일단 4년제 대학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해서 우리 딸이 4년제 대학 갔어요. 방송 쪽 예전에 뭐죠? 뭐 그런 쪽을 했어요. 전공을 하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딱 졸업을 하더니 아빠 이제 내 하고 싶은 일 해도 되지. 그래서 지금 그쪽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많이 자기가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 미래를 고민하며 선택하도록 그렇게 늘 이야기해요. 우리 둘째 셋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포기하기가 욕심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건 당연한데 왜 부모가 더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해. 이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예린아 이해해줘?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엄마가 얘기할 때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그래 다 들어줘. 그리고 쌩까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욕심도 내려놔. 자녀와 내 관계가 끊어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부족함이 보여요. 부족함이 생겨요. 뭐가 부족함을 만들어낸다고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원트. 그게 부족함을 생산해내는 거,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시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추석 살아오면서 추석에 대해 마음 뺏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추석을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한 것을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해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제도다. 거기 가서 괜히 자랑하지 마세요. 친척들 모이고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딸은 좀 뭐 결혼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난 것에 만족하고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저도 저희 누님 그리고 형님에게 선물 보내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형 보고 싶어. 제가 형 보고 싶어. 옛날에 우리 형이 나 사랑해줘서 나 다 기억해. 보고 싶어. 그러니 추석 때 보지 말고 추석 때는 푹 쉬고 형님이 일하시거든요. 추석 때는 푹 쉬고 쉬고 평일날 한번 와줘.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향이 느껴져요. 비로소 향이 느껴져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부족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